예, 한국 베트남 축구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점수차가 날지 아주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아내랑 같이 볼 거예요. 아내 2층에 뭐 가지러 갔어. 필승 코리안. 아내는 지금 베트남을 응원하고 있어요. 1대0으로 이기고 있고요. 방금 전에 골이 하나 들어가서. 저는 한국을 응원하고 아내는 베트남을 응원합니다. 여보, 베트남이 이겼으면 좋겠어? 베트남이 이겼으면 좋겠어? 이길 수 있어. 가능해, 여보. 여보, 베트남 이겨라, 응원해. 나 한국 이겨라, 응원할게. 어우, 박항서 감독님 나오셨네요. 박항서 감독님 베트남 해야 돼. 그럼 베트남 쎄. 뭐, 소통방에서 한 5대0 예상하는 것 같았어요. 5대0 예상하는 것 같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 나온 날 같고요. 아유, 까까하고 미니 때문에 아주 미치겠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얘네 때문에. 난리야, 난리. 그랬어. 미니가 사람 좋아하는구나. 깨물지 말고.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까까가 자꾸 괴롭히니까. 까까 괴롭히면 자꾸 저한테 매달려요.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이렇게. 저런 물을 뜯으면서, 이놈 새끼들. 까까가 힘이 좋으니까. 가다 안 되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오죠. 이리 와, 여기 있어. 까까랑 놀지 마, 미니야. 아까 숭악한 놈이야. 밥이 왔어요. 밥이 왔어요. 아, 저 문틀 저거 다 뜯었네. 밥이 왔어요. 화장실이야? 똥 오줌 많이 쌌나봐요. 화장실이었대, 여기. 좀 있으면 밖으로 내야죠. 적응하라고 여기 둔 거죠. 밥 먹어, 얘들아. 여기 살이 안 먹여요. 밥 먹이고. 자세가 어떻게 그러니? 밥 먹는 자세가. 조그만 큰 밥그릇을 얻었네. 어우, 생선 뼈를 먹고 있어요. 망망, 안검. 안검. 한국? 흑안 형아. 한국, 한국 살이 먹이지. 베트남은 밥 먹여요. 남자 배고팠나봐. 사람 먼저 식사하고 애들 밥 먹이죠. 물도 좀 준비해줘야 되고. 야, 니네 밥 먹고 물 먹어라, 애들아. 알았지? 뼈를 치워줘야겠어. 못 먹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큰 개들이 먹는데. 먹다가 배불러 남기더라고요, 밥을. 남겼어요, 애들 밥을. 밖으로 엎어버렸어. 야, 밖으로 엎고 지가, 니가 미니 밥그릇을 먹냐? 아이고. 엎은 밥을 또 밥그릇을 바꿔서 먹고 있어요. 이야, 참 애들 희한한 애들이네. 또 애들 얘네가 그 보니까 누룽지처럼 뭉쳐져 있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걸 주워가지고 물을 살짝 이렇게 해서 먹이면 먹을까요? 물을 살짝 타니까 또 먹으려고 시도를 하네.
위니는 먹어요. 배불려놨더니 또 쌈질이냐 얘들아? 응? 먹어 말라. 또 괴롭혀. 아까 심심했는데 기가 막힌 신의 한숨에 미니를 데려온 건 소파 하죠가. 야 오늘 베트남 여성의 날인데 쭉막. 야 돈을 말았는데. 야 뭐 개도 찌고. 여보 여보 나 이거 놔주면 안 돼? 2만동짜리로 말았네. 남자맹으로 말아야지. 없어. 돈 없어. 돈 없어서 2만동짜리로 말았어. 좋아요. 좋아요. 여성의 날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야. 네가 만들었다고? 왜 그런 짓을 했어? 니랑. 네가 만들었어? 동꽃다발에 동꽃다발. 이야. 이야. 이거 싸무러운 얼굴 좀 보세요. 싸무러워 아주. 어제 내가 준다고 했잖아. 왜 자기 안 된다고 안 받는다고 했잖아. 왜 선물 없대? 왜 이렇게 많이 꼽았어, 초를? 아, 여성의 날 왜 상수가 이거 꺼? 꺼. 참. 에.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트랙터를 안 빼주네. 트랙터를 안 빼주고 있어요. 한참 빵빵대도 안 나. 어째 어디 간 거야 트랙터를 여기다 대놓고. 응? 뭔 배짱이야 이거. 와 미치겠다 진짜. 안하이 아니야 안하이. 여보 안하이. 안하이잖아. 저요 여기 뭐 밀어치고 있었어? 안하이 같이 하는 거야? 야, 배를, 저기다 배를 실래. 아빠 고문, 또루또루또. 오케이, 오케이. 나보고 피하래요. 피해야 돼요. 아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나이 맞고야? 아이 맞고야? 피해주고 또 아는 처지에 또 열심히 산다 아나이. 빵빵거리게 미안해지네요 또. 하지마 동네 사람들이야 나쁜 말 하면 안 돼. 뭐 우리 바쁜 거 없어. 왜 나쁜 말해. 이 사람 만들어. 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이잖아. 동네 사람하고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아? 멀리 봐야지. 코앞을 봐. 코앞은 잠깐 지나가면 잊혀지는 거야.